같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야지 사회를 보는 사람도 기분 좋아서 가잖아요. 우리 음악단도 더 연주를 잘해 주실 것이고 대장연도 정말 아시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여기 오기 전에 막 여러 가지 부탁해 놓으신 분들 있어요. 그런 건 뭐 채택을 달라, 뭘 달라, 그 다음에 음성 증폭기 좀 가져와라 이런 것은 저 바깥에 안내 데스크에 전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행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예식, 배우가 공장이라든가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문 공연을 마친 다음에 회장님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의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황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고 앞으로 이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회장님과 변호사님은 궁금했던 사항 저희가 묻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생각을 해서 그때 질문을 하려면 행운서 수절하게 돼서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 전원님들이 못 물어보게 될 사안도 정비되니까 지금부터 연대가 걷다가 조리 있게 키포인트만 얘기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진사님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지응답이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은 안내에 대해서 있는 데서 별도로 한 분 드리고 맞아서 대답을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회에 대한 경고가 있겠습니다.